사무엘상 6장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이 법궤를 갖다 놓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식을 따라 우리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방식대로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독한 종기의 형상과 그리고 땅을 회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법궤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는 떠났는데 여전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 새 수레를 가져다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이게 이제 그들의 관습이었겠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궤를 보내면서 벳세메스에 보내면서 사무엘상 6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이야,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7개월 동안 법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우리들이 그 guilt offering,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벳세메스로 가면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이고 요게 벳세메스로 안 가면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보내요. 여러분, 사람의 의심이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당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궤를 실은 수레가, 이 암소가 그대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지도를, 법궤가 옮겨졌던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실로에서 에벤에셀 전투로 갔다가 거기에서 빼앗겨서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로.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외우냐고요? 저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 아셔도 됩니다. 자, 요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영광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회복되지 못한 수치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들의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벳세메스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벳세메스로 온 법궤를 들춰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6장 19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무서운 일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5만 70명을 죽으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벳세메스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굴레대로 법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로 인하여 가로가 되어 있는데 5만인지 70인지 5만 70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문장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법궤를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고 수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룩해 구별된 사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법궤를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머무르는 동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가 저 법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사무엘상 7장 2절로 넘어갑니다.